주식 투자는 오디션 게임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오디션 게임이냐면, 어떤 오디션? 네, 우리가 이번에 이게 복면가왕인지 네. 아니면 히든싱어인지 잘 네.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슈퍼스타 K인지 잘 봐야 되는데, 네네. 슈퍼스타 K 가가지고 김광석 씨랑 똑같은 목소리로 부르잖아요. 욕 들어먹어요. 그렇죠. 너못 참하냐? 네? 너의 독특한 그런 스타일은 없고 김광석 맞지. 못 참. 그렇죠. 근데 예. 히든싱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1등이 되죠.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예. 것처럼 우리가 주식 시장에 보면 이번에는 아, 나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GKL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뭐 강원랜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이 가르쳐 줘요. 네. 예. 그래서 시장이 가르쳐 주는 그 답을 과감하게 밑에서 30%가 올랐던 50%가 네. 올랐던 과감하게 이제 올라타면 되는데 네. 여기서 그게 왜 힘든가 하면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동물적 본능. 네,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인데, 네. 어떤 동물적 본능이냐면, 저는 이제 저도 두려워요. 네. 그런 주식을 밑에서 벌써 70% 올랐는데 막 살려면. 네. 뭐, 테슬라도 작년에 그랬잖아요. 바닥에서부터 쫙 올라왔는데, 아니, 이 가격에 밑에서 벌써 100% 올랐는데 사야 돼? 그러니까 따블이 이미 났어. 따블이 났는데, 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아유, 테슬라 그거 사기야. 그런 라고 얘기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을 거고, 그죠? 예. 불과 2019년만 하더라도 테슬라 망한다라는 리포트도 맞아요,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사야 하냐면요. 우리가 그 KBS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아프리카, 예, 누우떼들 있잖아요. 누우떼들이 그 계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대이동을 해야 돼요. 대이동을 하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에는 악어가 득실거리죠. 그러면 그 강을 처음에 뛰어드는 그 대장 누우부터 해가지고 네. 선두그룹은 거의 안 잡아먹혀요. 악어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누우들의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악어가 있다는 악어가 걸.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주저주저하죠. 막그 강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건너는 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그때 이제 대장 누우가 먼저 뛰어들죠. 안 잡아먹혀요. 무서운데. 우리가 주식을 살때 그런 마음으로 사야 돼요. 주변을 훑어봤는데, 이번엔 전기차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번에는 중국 소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리오프닝인 것 같은데? 됐을 때, 딱 뛰어들려고 하면, 아, 무서워요. 옛날에 샀다가 물렸던 기억부터 해가지고. 네, 그런 동물적 본능을 이겨내고, 아, 내가 이 전체 무리 중에, 100명의 무리 중에, 내가 지금은 그래도 20번째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새로운 풀을 찾아서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공개로 운영하는 운영사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개인이 이 부분에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공개가 다 보게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야, 여기 늦게 들어갔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치고 올라갔잖아요. 작년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6만 전자였어요. 6만 원만 가면 밀리니까. 그리고 그 BBIG 다 올라가는데 도대체 쟤는 뭐지?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는 이런 막 짤들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트럼프 바이든의 선거가 끝나고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제 할로윈 전략으로 해서 10월 말에 주식 사서 올해 5월에 파는 전략 그 개념으로 이제 11월 달에 과연 주도주가 뭐가 될까 봤더니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만 5천 원, 6만 7천 원에 막 삼성전자를 샀어요. 고객들 연락이 오죠. 저희는 특히나 1임이다 보니까 고객 바로 계좌 잡히죠. 예, 고객 명의의 계좌를 저희가 운영하다 네, 보니까 랩이죠, 랩. 다볼 수가 있는 거죠. 띵띵 하면서, 뭐야? 아니,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에 사? 연락 왔었어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제정신이냐. 6만 원만 가면 밀리던 삼성전자를 6만 5천 원에 사고 있냐고, 막. 그러고 나서 딱두달 만에 이제 그게 이제 9만 6천 원 같은 거였어요. 시장에서 알려주면
그냥 타야 되네요. 예. 시장에서 알려주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누, 대장누처럼 생각하고 예. 예, 대장누가 딱 먼저 들어가고 하면 빨리 빨리 뛰어드는 게 악어한테 안 잡아먹혀요. 그러면 이제 뒤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네. 어떠냐면 누우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면 이제 악어들이 몰려들죠. 악어들의 파티가 시작되죠. 네. 파티가 시작되죠. 네. 몰려들어서 그중에서 이제 힘없고 부상당한 이제 누우를 잡아먹게 되고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오는 누우는 네. 너무나 공격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죠. 혼자 오니까. 네. 그리고 못 끝나는 누우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네. 새로운 풀이 없어지고 무리를 이탈하게 되니까 네. 굶어 죽든가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잡아먹히든가 그게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의 끝물을 잡고 네. 새로운 포트폴리오 변화를 못하고 계속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을 갖고 끙끙대고 있는 그런 식의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누처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네. 웬만하면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을 때 예, 상위 30% 안에 나는 들어가서 움직인다. 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돼요. 상위 30%만 되면 된다. 네. 예. 내가 맨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다 발라먹을 필요가 없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요. 네. 그 욕심 때문에 투자를 망치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살려고 네. 발바닥에서 살려고 네. 어쩌다가 발바닥에 사게 되는 거지. 그 욕심은 이제 버리셔야 되죠. 네. 그럼 이 습관이라는 거는 너무 주저하는 거. 그래서 주식은요. 네. 소심한 사람이 주식하기는 힘들어요. 아, 소심한 사람은. 네. 그럴 경우에는 저도 소심한 편이에요. 네, 네. 저도 소심한 편이라서 저는 저희 직원들을 시켜요. 저희 직원들 중에 보면 경주마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네. 자, 이제 공격이야 하면 공격이야 말 떨어지기 전에 뛰쳐나가는 네. 그리고 홈런 타자들이 저희 회사에 있는데 이 홈런 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윙이 큰 거죠. 스윙이 크다 보니까 삼진도 잘 당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장 분석에 제가 조금 그래도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변하고 던질 때만 제가 일러줘요. 아, 요때는 조심하고 투자하지 말고 이제는 직구가 들어온다 싶으면 저희 이제 직원들 보고 자 이제 다시 공격 앞으로. 그게 이제 호흡이 잘 맞다 보니까 네. 공격해야 될 때는 저의 소심한 성격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과감하게 주식을 사는 그게 팀워크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부부들 부부간에도 보면 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이 있고 소심한 성격이 있고 네. 소심한데 나는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내가 액션을 잘 못하겠어.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내의 손을 빌리든지 남편의 손을 빌려서 네. 예, 투자를 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사실 우리 주피디님도 부동산도 하시고 그죠? 네, 맞아요. 하는데 두 가지 저는 부동산하고 이제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 좀 이해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네. 작년 5월 달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걸 얘기할 때 이제 네. 네이버는 강남역 빌딩 네, 카카오는 홍대 빌딩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지금은 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보면 네. 지금 명동 나가보면 명동이 아주 음산해요. 네. 가보셨나요? 네. 저도 가봤죠. 음산하죠. 네, 아무도 없죠. 예, 네, 1층에 네. 막 샤타 다 내려져 있고 네. 임대 막 이래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살벌하긴 한데 네. 우리 투자자의 마음으로는 저는 이제 비관적일 때 사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야 명동에 저 상가나 하나 사볼까. 예,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하는데 이제 부동산 하려고 보면 이제 또 좀 복잡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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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취등록세 생각해야 되고 재산세 생각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러면 이제 저는 주식 전문가니까 지금 명동에 빌딩이나 상가 같은 주식이 뭐 있지?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인이 들어올 네. 그런 것들. 나중에 중국 관광객이 됐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요즘 이제 방탄소년단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지? 오징어 맞아, 맞아, 게임의 맞아. 나라가 어떤 나라지? 하면서 그 비틀즈 건널목에서 사진 찍듯이 비틀즈 건널목에서 네. 그렇죠? 네. 막 몰려올 거예요.
내년 이맘때 되면요. 네. 그래서 명동 빌딩과 같은 기업은 뭔가 보면 네. 뭐 과거 2013, 14, 15년도에 그렇게 중국에게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네. 그것도 모자라서 따이공을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뭐 좀 사와 보따리 상들이 날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명동에 그런 문 닫은 상가 사는 느낌으로 살 주식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거요? 그래서 이럴 때 아니, 네. 이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이 네. 항상 이제 우리가 역사. 역사. 네. 네. 역사를 보면 미래. 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 네. 뭐 이런 것처럼 과거 2015년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소비재로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그죠? 네. 우리나라 뭐 카지노까지 해서 뭐 아. 많습니다. 네, 많고 그게 뭐 불과 15년 네. 기사만 검색해 보면 답이 줄줄이 나와 있어요. 네. 줄줄이 나와 있는데 단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소녀시대가 CNN 뉴스를 타면서 네. 예, 마치 BTS처럼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소녀시대 했죠. 싸이 있었죠. 맞아요. 강남스타일.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G-Dragon 네. 있고 뭐 하면서 이제는 BTS가 딱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는 반복은 되더라도 주인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 과거의 주인공이었다고 이번에도 주인공이라는 법은 없다. 절대 그거 조심해야 되죠.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의 역사도 보면 네. 2004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는 드라마에서 대장금이 2003년 4년도까지 네.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고 네, 네. 그 대장금의 인기가 뭐 중화권 바로 옆에 이제 메인랜드 중국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저 싱가포르까지 네, 네. 싱가포르 가봐도 전부 네. 어, 대장금 막 걸려 있었고 네, 네. 나중에 중동까지 아. 뭐 대장금 난리 쳤잖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에 뭐 국내에서는 미샤 이런 브랜드가 인기를 끌었다면 네. 지금 미샤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죠. 그죠? 저 몰라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길거리에 미샤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게 저가형 화장품에서 네. 계속 보면 히트를 치는 상품은 항상 보면 그 가격이 과거보다도 높은 프리미엄급에서 계속 히트가 나와요. 모든 제품의 네. 혁신의 역사를 보면 저가품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옛날에 우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남양 우유 매일 우유 먹다가 갑자기 네. 파스텔레가 딱 들어오면서 비쌌잖아요. 네, 네. 저온 살균 우유 맞아, 하면서 맞아.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다음 이렇게 경기 소비재에서 히트를 칠 상품은 뭘까 과거를 보면서 네. 그러면 프리미엄급에서 찾으면 돼요. BTS가 네. 콘서트 뭐 싸게 3만 원짜리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프리미엄급에서 찾으면 되는데 미샤로부터 시작했다가 우리 약간 중저가 화장품으로 옮겨왔다가 네. 나중에 아모레 설화수라든지 LG생활건강의 후보면 네. 전부 다 뭐 12만 원, 13만 원 비싼 화장품이었어요. 네. 그게 중국의 소득이 만 불 넘어가고 중국의 강남 부자가 1억 명이나 있잖아요. 그 1억 명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쓰던 화장품의 이 탑티어에 있는 네. 설화수랑 후를 그 1억 명이 사다 보니까 네. 엄청난 매출 성장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화장품에서 내년 내후년도에 또 히트하는 화장품이 나올 거고 세계적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을 타는 네. 화장품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꼭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그 생각을 하면서 요즘 막 좀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직원 시켜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네. 현대백화점 가서 좀 한번 봐라. 어떤 화장품. 근데 아직까지는 관광객이 직접적으로 막 들어오는 단계는 아니니까 네네. 좀 너무 좀 빠를 수는 있는데 네. 미리 조사는 해야 그쵸, 되는 그쵸, 거죠. 그쵸.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깐깐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잘 팔리면 중국에서도 잘 팔려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서 잘 팔리는 게 뭔지 네.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예, 미리 내년 시장을 조금 어, 네. 선점해서 예, 들어갈 준비를 프리미엄급 소비재. 거죠. 프리미엄급 소비재. 어. 야,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주인공을 잘못 찾으면 그 뭐 헛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헛방일 수가 있죠. 네. 아, 주인공을 찾는 게 또 어렵구나. 네. 그리고 네. 주인공을 찾는 게 어려운데 네. 우리가 매매에 대한 어, 돈을 버는 매매 습관만 갖고 있으면 네. 주인공을 꼭 빨리 못 찾아도 돼요. 아, 돈을 버는 습관. 네. 돈을 버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습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 예,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뭐냐면 네. 아, 내가 저거 알았는데 아우 조금만 빠졌으면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많죠. 부동산도 보러 갔다가 맞죠. 예, 11억에서 사러 갔는데 야, 주인이 2천만 원만 빼줬으면 내가 저거 샀는데. 예. 주인이 5천만 원 올리는 바람에 네. 에이씨 하고 돌아왔더니 그게 네. 나중에 20억 가고. 맞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정확한 이 좋은 습관은 무조건 시장가로 사는 버릇인데 근데 왜 시장가로 못 사냐면 네. 아니 8억 하던 게 11억 됐으니까 아유 3억이나 벌써 올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5천만 원, 2천만 네. 원 싸게 살려고 밑에 걸어놓잖아요. 꼬리에서 살라고. 네. 그 꼬리 살짝 나오는 거. 근데 이제 강한 트렌드가 선 주식이나 부동산은 네. 그 꼬리 안 만들어주죠. 아. 안 만들어주잖아요. 네. 아까 뭐 이렇게 고점에서 이제 파실 때 시장가로 파신다는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네. 틀림없이 주식시장이 답을 가르쳐줄 거예요. 주식시장이 답을 가르쳐주는데 작년 카카오처럼 네. 아 제가 7만 원에 8만 원에 보고 샀다가 15,000원 올라서 팔았는데 네. 계속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네. 손을 놓고 네. 그래서 나쁜 습관이 사긴 샀는데 너무 짧게 먹고 판 경우 그것보다도 더 억울한 경우가 네. 살려고 했는데 밑에 이제 걸어놓다가 안 잡힌 경우 네. 네. 뭐 그런 것처럼 분명히 내년에 그렇게 3배, 5배짜리가 나오거든요. 나오면 이렇게 저희처럼 이제 먼저 리서치를 쫙 해놓고 네. 저희 뭐 오늘 카지노도 공부 다 했었어요. 어, 네. 우리나라의 카지노가 지금은 뭐뭐뭐뭐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 어디가 주인공이 되는지 예.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가 주인공이 되는지 네. 영종도에다가 영종에다가 네. 영종도에 캐파 확장을 해놓은 파라다이스 같은 게 주인공이 네. 될지 어. 그런 캐파랑 이런 걸 공부를 다 해놓고 네. 이제 시장이 정말 어디를 인정을 해주는지 보는 거죠.